오늘은 투명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원하죠. 메이크업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부 표현을 더 얇게 하고 촉촉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라텍스에 묻혀서 이마부터 결에 따라 발라줍니다. 결 따라 발라줍니다. 피부톤 보정도 되고 얇은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 때문에 투명 메이크업에 도움이 되겠죠? 기존의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아주 소량 짜고요. 그럼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로션을 섞습니다. 네. 파운데이션이 묽어지고 얇아지고 미세한 펄 때문에 더 투명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얇은 피부 표현을 위해서 브러쉬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결 따라, 피부 결 따라 이마에서 시작하죠. 이마가 벌써 미세한 펄과 파운데이션으로 색보정이 되면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부분 결 따라 바릅니다. 두드려서 다 먹도록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메이크업에서 너무 잡티를 많이 가리려고 두껍게 바르는 것은 투명 메이크업이 아니죠. 얇게 발라줍니다. 브러쉬로 바른 다음에 라텍스를 한번 두드려서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브러쉬로 파우더를 바르면 아주 양이 미소량 발라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미소량 브러쉬로 눈썹은 자연스러운 갈색을 이용해서 빗듯이 그려주고요. 인위적인 어떤 느낌의 메이크업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빗듯이 강하지 않게. 그려주고 결 따라 한번 빗어주세요. 거의 자기 눈썹이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예, 섀도우도 스킨톤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상을 이용해서 감아보세요. 눈두덩이 반 정도를 터치해서 발라줍니다. 언더도 위에 보세요. 연결해 주시고요. 섀도우를 한 다음에 아이라인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얇게 그려줍니다. 네, 감아보세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메꿔두시면 그려주면 됩니다. 투명 메이크업에서 너무 진한 아이라인과 길게 뺀 아이라인은 어울리지 않겠죠?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썹 사이사이를 메꿔두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감아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투명 메이크업에서도 마스카라를 하는데요. 뷰러를 올려주고요. 떠보세요. 위에 보시고요. 투명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촉촉한 메이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라인만 파우더 처리해서 마스카라나 라인이 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를 잘 잡는 파우더를 발라주고요.
제 마스카라로 한올한올 정성스럽게 올려주세요. 계속 아래 보고 계세요. 마스카라를 한올한올 정성스럽게 올리고요. 위에 보시면 언더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한올한올 피부의 촉촉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블러셔 또한 이런 크림 타입을 이용해서 살짝 터치해 주겠습니다. 살짝 웃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자연스러운 혈색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마치 자연스러운 혈색이 올라오는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더 투명해 보이죠? 촉촉함을 그대로 살려서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입술에도 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느낌의 틴트를 입술 혈색을 위해서 안쪽으로 살짝 발라서 립밤 형태의 틴트로 자연스러운 혈색을 입술에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웃어보시고요. 네. 입술을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느낌이 자연스럽죠? 투명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색조를 많이 넣지 않고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